왔구나. 검을 성장시킨다고 엄청 애썼다고. 한번 봐봐. 역시 생각했던 대로야. 이 검은 전투를 하면서 성장해. 인간도 아닌데 그럴 수가. 그러니까 특별한 검이지. 맞다, 중요한 일이 있어. 근처의 설원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. 좀도둑은 아니겠지? 그건 그렇네. 그 흔적 심상치가 않아.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. 좀도둑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조사해보면 알겠지. 인간이 활동한 흔적이 제법 있긴 하네. 게다가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. 설산의 보물사냥단의 야영지라. 뭘 강탈하러 온 걸까? 산속에 홀로 된 모험가는 강탈하기 쉽잖아? 야규깡식의 설산이로군. 이렇게 많은 걸 훔쳐도 찢어지게 가난하다니 진짜 궁상맞다. 흥! 우리를 좀도둑이라고 한 놈들이 뭐가 불쌍해? 누구냐? 감히 우리 야영지에서 설치다니! 들켰다! 으! 개? 어째서 오인단이 여기에? 저 보물사냥단, 오인단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눈치잖아! 오인단이라고? 게다가 보물사냥단 야영지에서 우릴 기습하다니. 우릴 따라온 건가? 근데 왜 우릴 따라왔을까? 너! 우리 몰래 무슨 사고 친 거 아니지? 너 무슨 사고 쳤니? 우린 잘못한 거 없는데? 오인단도 이 검을 찾는 것 같아. 왜? 이 검을 꾹꾹 숨겼잖아. 오인단에서 이 검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지? 설산에서 네가 싸우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어. 눈썰미가 좋다면 이 검이 특별하다는 걸 알아봤을 거야. 오인단 놈들 진짜 탐욕스럽다. 꼭 그런 건 아니야. 오인단은 신과 관련된 것들을 수집하고 있어. 너희들도 알고 있을 텐데. 아! 그러고 보니 다이루코 어르신이 했던 얘기네. 두리는 바람의 신의 적으로 꽤 큰 힘을 보유하고 있어. 두리는 신에 필적할 존재나 신과 관련 있는 존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. 그런 거였구나. 얼마 전에 근처에 스케치하러 왔다가 발견한 게 있어. 여기서 앞으로 가다 보면 특이한 곳이 있어. 그곳의 지맥 흐름은 다른 곳과 달라. 주변의 몬스터들은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서 영향을 받아. 그럼 동족들보다 몸이 훨씬 강해져. 귀가 솔깃해지는데? 이 검을 성장시켜달라고 했지?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가보자. 맞아. 그리고 이 검이 다양한 적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관찰할 수 있어. 느낌 어때? 가설을 세워보지. 이 검이 적의 몸에서 힘을 흡수해 이 설산 깊은 곳에 숨겨진 두린의 유해와 공명을 일으키는 거야. 우와, 뭔가 엄청난데? 이 가설이 맞다면 설산의 몬스터들도 두린의 유해와 공명을 일으킬 수 있겠지. 그건 이 일대 몬스터들의 힘과 관련 있는 것 같아. 두린은 평범한 몬스터가 아니야. 진작에 죽었지만 지금도 이 설산은 유해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. 신비로운 드래곤의 힘. 어쩌면 저주일지도 모르지. 정보가 아직 부족해. 데이터가 더 있어야 더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어. 그래서 널 찾았던 거고. 이야기를 듣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. 난 마무리 지어야 할 연구가 있어서 너희와 따로 움직여야겠어. 좀 이따 끊어진 다리 근처에서 보자.